이 큰나무가 상가리 마을의 상징들이 나봅니다. 이 나무의 수령이 약 천 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지정할 당시에 천 년이니까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지났겠네요. 근데 이 나무는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기형수예요. 이 나무가 보통 나무가 이렇게 좀 자라다가 이렇게 퍼지는데, 이건 아래에서부터 밑둥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좀 구부러져서 나와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면 그 안에가 이렇게 움푹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설촌을 얘기할 때 여기서부터 이 나무를 그루터기에서, 나무의 그루터기에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상가리 마을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현재 제주도에 있는 팽나무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오래된 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예전에는 여쪽에 이제 초가집이 있어서 그 초가집과 이 나무가 어우러지는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지금은 그곳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 초가집도 이제 철거를 하고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어가지고 이제 살림 도구도 있고 그래서, 아, 예전에 뭐 여기서 사람이 살면서 설촌에 얘기가 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줬었는데, 요즘은 이제 나무에 쓰러진 방지를 위해서 아래가 돌을 모으니까 그 구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나무를 때리면은 예전에는 그 쇠소리가 난다고 할 정도로 아주 단단했었던 그 나무죠. 뭐 오래된 나무를 두고 대부분이 신목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나무도 그런 위에 뭘로 이제 보호를 받아온 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